여보 어딨어? 아이고 에이, 기다렸어. 남편 보면 좋지. 아유 예뻐라. 자 아이고 아우 귀여워. 이 세상 애가 효녀야. 그냥 벌써 자고 있고. 그러게요. 고생.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. 오빠도 고생했네. 이거 샀어. 왜? 나만 먹기 뭐 해가지고. 먹기 먹었어? 아니 아까 먼저 먹어버렸어? 아까 전에 먹었지. 아까 전에 우야 아빠 왔잖아. 아빠 왔으면 깨야지. 아빠도 원래 깨운 절대 안 돼? 나 원래 아빠도 자고 일하고 들어오면 맨날 버버버버 해서 깨웠는데. 누가? 아빠가? 아빠가? 아빠 오빠를? 맨날 여기 이거 까칠까칠한 거 드리킹하고 깨워. 70년대 얘기를 하는구나. 70년대. 저 맞아. 수염을 이렇게 또 깨워. 왜 애를 왜 깨워요? 자는데. 우야. 근데 우리는 나 여기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재우고 막 하고 있었어. 수영을 재우고. 근데 이제 아기가 잤잖아. TV도 못 보고. 아 여기서 이게 뭐 할 수가 없더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어. 책이나 읽어야겠어. 이제 패턴을 바꾸는 거지. 이제 뭐. 우야. 아 왜 깨워? 아직 안 해. 딥 슬리퍼네. 응. 이따 올라와서 얘기해. 아무튼 무쪼록 티타임이야? 잘 부탁드립니다. 첫날 뭐 정신 없었겠지만. 아 진짜 너무 정신 없어.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? 아 세상에 저 말 진짜 맞아요. 공감해요. 진짜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. 뱃속에 있으면 아내는 무슨 죄니? 아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며. 이제 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위험 요소고. 그럼.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. 그 다음에 기어 오르기 시작하면 더 위험해. 야, 난 지금 며칠 전에 소파에서 점프를 3시간을 하더라. 환준이랑 태호랑? 아니, 환준이가. 점프! 그렇게.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?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내가 노래하고 빵을 집에서 루이 먹는. 안 돼, 좀 멘붕 왔을 걸 오빠도 갑자기 집에서 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조리원에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딱딱딱 내가 세팅을 해놨잖아요. 그러니까는 동선이 이렇게 다 있는데. 조리원은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. 집에는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. 와 여기는 미지수더라. 그럴 만도 한 게. 동선이 미지수. 왜냐면 4층에 거기. 침대 옆에 뭐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 세팅. 응, 딱 물티슈 하나 있었어. 다행이다. 물티슈로도 있었어서. 아 우리 오늘 수고했네 둘이. 이 지금 이 느낌이 약간 육퇴 느낌이구나. 이런 느낌이에요. 아니 나는 아기가 자면 막 기쁜 게 아니라 심심할 줄 알았거든. 벌써 기뻐. 나 카톡에 봤지 이모티콘. 이러고 있는 거 잤어. 잘 때 제일 효자라고. 맞아요, 맞아요. 잘 때 제일 이쁘다 그러고. 아무튼 그 멘붕 속에서도 잘 해내었도다. 고생했도다. 어떻게 재웠다 진짜. 고생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빨리 가서 자. 이 이후에는 잘 수 있어?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어, 이지훈 씨가 이제. 아이고, 이지훈. 아, 스위트. 영어 좀 멋있네. 아, 스위트. 영어 좀 스위트. 멋있네. 스위트. 수유도? 아, 수유? 자 볼까 나오나? 야. 나오나? 수유 도전! 아직 1일차 지났어. 어떡해. 아빠 일어났어. 이후에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진짜 조금이다. 어 진짜요. 너무 예쁘다. 아 이준 씨가 다 해놓고 왔구나. 우리 집에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. 그래서 저... 다시 다 청소하고 막 커튼 빨고 바닥까지 다 하고. 아 자상하다 자상해. 좀 있어. 저때 아기 냄새 너무 좋잖아요. 맞아. 너무 좋죠. 어, 그거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진짜. 애가 이제 배가 고픈가 보구나.
지목 감옥이야. 배고파.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느긋느긋해 그냥. 울든 말든. 아니 느긋느긋한 게 좋아요. 그래야 아이도 안 예민해져요. 아 그래? 네, 막 엄마 아빠가 부산 떨고 막 너무 맞아, 그렇게 맞아. 하면. 맞아 맞아. 맞아 얘기야. 네, 네. 아이고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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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. 아니 구분이 돼 나중에. 이 그 높이. 이 이게 나 이때니까. 맞아 맞아 맞아.